댓글 수사대가 빅스 팬들은 네. 우리가 사실 진정한 엑소의 라이벌이다. 오. 데뷔 시기가 한 달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계속 엑소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아니,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지금 말이죠. 엑소가 라이벌이라니. 그래서 저 글자에도 냉소가 묻어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활동도 많이 겹치고 해서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아, 여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엑소가 네. 1등 했을 때 우는 건 빅스였다. 아, 울기보다는 아, 뭉클하긴 했어요. 우리라는 그 빅스가 또 이렇게 상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엑소가 아니고 BAP였다고 해도 눈물이 났을까요? 빅스 1위 했을 때 엑소는 울어줬나? 먼저 1위를 한 입장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는 아, 그 무대에 엑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때 이제 토닥여주고 아, 그때 등 두드려주는 게 토할 때? 토할 때 아, 거의 같이 활동을 하는구나. 네. 지금 말이죠. 빅스하고 엑소가 지금 활동이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데뷔 동기이기도 하면서 라이벌이라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엑소가 늑대와 미녀 첫 방송 날짜가 5월 30일이었는데 빅스의 하이드 아하. 첫 방송 날짜가 5월 23일. 이봐, 일주일 전에 나온 일주일 차이죠. 엑소 으르렁이 나왔을 때 첫 방송이 8월 1일, 빅스의 대단하다노도 8월 1일. 자, 이거 말이죠. 날짜가 겹쳤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엑소보다 하루라도 더 활동을 하겠다 해서 엑소는 9월 7일 날 접었는데 이 친구는 9월 8일 날 접었어. 이겼네, 이겼어. 우리가 1등은 못할 거다. 하루라도 더 활동을 하겠다. 이겼어, 이겼어. 진짜 그 필생의 라이벌들이 나중에 뭘로 저격하지 알아요? 내가 너보다 하루 더 살았다. 그거거든요. 네. 활동 기간 6주로 같은데 1위 횟수가 늑대와 미녀는 1위 횟수가 4회. 그리고 빅스의 하이드 같이 하긴 했지만 0. 그리고 엑소의 으르렁이 1위 횟수가 14회. 빅스의 대단하다 너가 0. 0. 근데 빅스가 드디어 이제 1위로 1위로 감사합니다. 와, 진짜 눈물이 나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음반을 낼 때 엑소라든지 이런 대형 팀들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피해가잖아요. 그렇죠. 보통 피해가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그 빅스의 이런 전략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계속 그치. 들이대는 것도 그러니까 엑소 팬들이 분명히 많긴 하지만 빅스가 같이 집중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분명히 아니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뭐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아무리 뭐 친구고 라이벌이고 합니다만은 이것만큼 우리가 그래도 엑소한테는 좀 앞선다. 밤에 보면 우리가 더 무섭다라든지. 그런 거 아프지 않겠어요? 네. 밤에는 우리가 이긴다. 낮잠함이 좋은 건가? 밤에 보면 우리 깜짝 놀란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보고.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리스타일 랩은 내가 그래도 엑소 랩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거. 아니면